판정사무소로 가. 어딘지 알지? 내리면 넌 죽어. 출발해. 병실 하나 준비해줘요. 사람들을 최대한 접근하지 못할 만한 곳으로. 빨리요! 이 친구가 아무도 오게 하면 안 돼요. 이 구역엔 대표님 허락 없이는 아무도 못 들어와요. 변호사님도 다시는 이 방에 오지 말고요. 그리고 저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절대 들으면 안 돼요. 저 여잔 도대체 뭐예요? 난 아까 뭘 하려고 한 거야? 넌 누구야? 얘 친구야? 아니면 아까 내 동생한테 너 무슨 짓 했어? 동생? 아, 뭘 했길래 얘가 우냐고! 이 오빤 도와준 거야. 잘못한 거 없어. 도와줘? 선우애는 잡았어요? 김결은? 수술 들어갔어요. 결이 선우애가 그런 거예요? 어젯밤부터 날 도와주다가 김결 조종당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. 선우애를 직접 죽이겠다고 속이고 있었던 거야. 그동안 죽은 사람들도 김결이 죽인 게 아니고 이랑이 못 죽여줘서 미안하다고 전해달래. 결이랑 이랑이가 처음 만났을 때요. 이랑이 귀가 안 들린다고 같은 반 애들이 괴롭혔어요. 이랑이 뒤를 따라가면서 일부러 큰 소리로 욕을 했대요. 내가 걔네들한테 그냥 몇 마디 했는데 그때서야 네 동생이 걔들을 돌아보고 막 뛰어가더니 여기서 울더라. 내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쳐다도 안 보고. 안 들려요, 저. 걔네가 한 말도 오빠가 한 말도 안 들려요. 걔네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. 사고 난 지 1년 만이었어요. 이랑이가 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소리 내서 얘기한 거.